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용, 김성태 딱 한 번 만나 이화영의 입 이재명의 운명입니다. 네, 측근이라면 이 두 사람쯤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 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용 전 부원장. 오늘 오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맡고 있는 이 수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그 경비용이나 이런 대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서 김성태 전 회장 이 대납 사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 이를 부인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알려졌죠.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도 사실상 남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방법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꾸며낸 거 라기보다는요. 네. 저희 남편은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내의 탄원서 당사자의 옥중 편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 접견을 거부당한 민주당 의원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는데요.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원검사장의 면담 거부, 수원구치소의 접견 불허 등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하지만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태도 변화가 좀 감지되니까 뭐 당에서 노란스럽게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참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인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화영 부지사를 오히려 태도 변화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처음처럼 계속해서 꿋꿋하게 지켜줘라.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을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이달 초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지사 핵심 측근과 그의 가족까지 만났고 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에서 돕겠다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여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언급되는 가운데 당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김용진 의원 같은 잔챙이 정치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김용진이든 박찬대든 누구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감사하시죠. 네, 민주당이 이화영의 입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이화영이 뚫리면 곧바로 이재명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8월 영장 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직접 저격했습니다. 부채법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본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본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본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네, 이현정 의원님. 김용 전 부원장 오전에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과 딱 한 번만 먹었다. 그리고 요즘 진실이 아닌 내용이 전해지면서 본인이 해명차 방문을 했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성태 회장은 한 세 차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서로 이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출두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다가 결국 검찰에 이제 지금 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경기도에 대변인을 근무를 하면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 지원한 거라든지 또 300만 달러 지원한 거라든지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네. 정진상 당시 실장이 방북을 좀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소환 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전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아마 이제 그 지금 본인은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 있다고 하니까 그런 증거들을 좀 맞춰볼 것 같습니다. 맞춰보면서 진술에 대한 어떤 신빙성 여부들을 따져 나가고 다음 순서는 아마 정진상 실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 번복했다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 진실은 뭘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편지에 쓰인 게 이제 본인의 진심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구체적인 문구가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취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네. 그 취지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가 사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때 이제 검찰 발 언론 보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화영 전 지사가 그동안에는 본인이 일관되게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는 게 처음에 나온 기사였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보면 그런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조금 일부 바뀐 것은 이제 본인이 한 행사장에서 만나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아주 가볍게 그냥 신경 정도만 좀 써달라라고 네. 얘기한 게 전부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자필 편지에 조금 더 민주당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최측근이 뭐 만났다 이런 게 이제 당의 인사가 최측근을 네. 이화영 지사의 최측근인 가족들을 만나서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사자로 지목되는 의원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재판장에 가서 좀 판단해봐야 할 지점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님 만난 적이 없다 부인도 알지 못한다 조금 전에 입장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가장 압박을 받는 부분, 민주당에선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본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부인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김성태 회장의 일단 증언이, 법정 증언이 있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술해라 라고 아주 강한 압박을 했고
또 국정원에서 이제 그 기록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즉 북한은 돈을 보낸 기록이라든지 아마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본인이 부인하려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자칫하면 본인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겨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왜냐?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벌이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현근택 변호사 이런 분을 보냈는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도 아마 본인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변호사만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한다.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더 생각하는 이렇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을 더 생각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다 보면 아마 오는 8월 8일 날 그날 이제 재판이 있는데 그때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바로 2주 뒤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본인의 입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날의 진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건 일단 8월 8일 날 다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죠.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예. 법정에서 예.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8일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저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정을 잡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아내가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보면은 아마도 남편 형량이 높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군명이 우선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제일 중요하고 예. 흘러나오는 말보다는 재판장에서의 진술이 핵심적인 관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8월 재판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홍천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재판에서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본인의 300만 달러 이거 김성태 회장으로 받고 방북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사전이건 사후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해보겠죠. 네. 만약에 보고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핵심적인 최종 수비수가 바로 이화영 부지사거든요. 만약 최종 수비수가 봤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정 증언으로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부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원들이 가서 농성하고 뭐 편지 보내고 뭐 등등 활동 자체가 자칫하면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압박을 넣는 거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 차원의 대응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오늘 뉴플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